You keep calling, yeah, you're insecure. I think 33 beats your high score. And I'm loving and it's keeping you awake. You're guessing, but you're not quite sure. Overthinking why you're being ignored. I'm declining, cause the shots I'd rather take. I tell you that I'm sorry. We both know that I'm not. Last night you said it's over. This morning we forgot. What I did, what you did to me. They say our love's a catastrophe, but was it meant to be? Catch my white lies. Can't wait to break up so we can make it right. Investigating every move of mine. Now we're ending for the millionth time. But you'll be caving by the end of the night. I tell you that I'm sorry. We both know that I'm not. Last night you said it's over. This morning we forgot. What I did, what you did to me. They say our love's a catastrophe. But was it meant to be?구하는 거 없나 보시고요. 영수증 같은 거 같아요. 네, 조심히 가세요. 지난번 운전석 라이트가 나가서 교체를 갔는데 이 팀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이. 작은 손이면은 작은 손도 거의 힘들어요. 보조석은 통만 살짝 드러내면 여유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죠. 오늘은 어차피 한쪽 나가면 반대편도 나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 오늘 일진이 진짜 사납네. 라이트 불확실치 나가질 않나. 뭐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은행 갔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고 타이어 펑크 수리하다가 앞에 또 해먹고. 아, 일진 안 좋네. 일진 안 좋아. 그래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야죠. 아, 이거 보일려나? 언제까지? 'Cause we're due is where I belong. Beautiful disaster, you got me so mad.
타이어 펑크란 거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놨었죠. 뭐가 문제인지. 아, 이게 언제 박혔냐 또.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 더 큰 게. 더 큰 게. 가운데 그것도. 야, 참. 절묘하게 집혔다. 지난번에 인터넷과 온라인, 특히 이제 다 총괄한 거죠. SNS, 인터넷 모두 다 이제 온라인인데, 온라인에서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얼굴을 대놓고 얘기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지, 글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댓글 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삭제를 했었거든요. 타 커뮤니티 쪽에 이제 댓글을 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놓고 이제 택시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까더라고요. 이제 너나 잘해라, 뭐 너 같으면은 뭐 택시에서 택시 타겠냐, 그런 택시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뭐 그렇게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노마정님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저런 가맹,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시행되는 개인 택시 양수 조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이 올라와서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 다신 분이 택시의 직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편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마인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닉네임이나 채널은 택시로 만들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직업관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지금까지 한 건지, 직업은 내 스스로 그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이 그 직업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홀대를 안 하는 겁니다. 남들이 홀대를 하니까 나도 이제 홀대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만약에 혹시나 운전을 하고 계시다, 택시를 운전을 하고 계시면 그만두세요. 차라리 속 편합니다. 괜히 사람들 이간질하지 말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과감하게 때려치세요. 돈벌이도 안 되는 택시 뭐 종살이 한다 뭐 그런 얘기 할 거면 아예 그냥 직업을 다른 걸로 바꾸세요. 다른 걸로. 속 편하게. 그런 마인드로 평생 택시라는 직업이 바뀌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남들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남들도 같이 바뀌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남이 바뀌길 바라겠어요. 진짜 20, 30년 내로 택시라는 직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당에. 댓글 달 때는 신중히다십시오. 신중히. 그리고 택시라는 직업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면받게 됐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원래대로 원위치를 시키는 게 그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식당 가서 밥 먹고 편의점에서 담배 살 때 거기서 일하는 분들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보고 배우세요.